TV 토론의 후폭풍일까요? 홍준표 후보, 윤석열 후보가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. 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에 그 윤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또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생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. 굉장히 격화된 것 같죠? 지지자들 감정이. 그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.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.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찾아가서 참배를 하는 과정에 그 조원진 전 의원이 이끄는 우리 공화당 측에서 와서 이제 항의를 하고 밀고 뭐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현장에서 제대로 참배도 뭐 겨우 하고 그냥 밀려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 분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뭐 그런 것을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. 저런 경우는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뭐 자꾸 저런 그 일이 그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그건 한 사람이 약간 뭐랄까 돌출 행동이죠. 돌출 행동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거죠. 잘못된 거고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안 그러는데 국민의힘 쪽은 붙으면 세게 붙는구나. 아니 이명박 박근혜 붙을 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붙잖아요. 의사 표현을 말로 해야 되는데 손발로 한다든지 몸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산에 내리 세 번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손과 발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손발로 한다는 거죠. 손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. 멱살 잡고 멱살 잡아요. 아프리카. 그러니까 제가 첫 출마했을 때가 2006년도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. 멱살 잡혀가지고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 피켓을 들고 있으면. 피켓을 그냥 팍 쳐가지고 손을 치면 이게 쪼개져 버리거든요.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. 요즘. 네. 제가 지역구에서 그 농림부 차관 보호를 그 우리 지역구에 그 모셔놓고 쌀값 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지역의 정치단체에서 단상에 있는 저를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려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. 그런데 유권자니까 그걸 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. 못하죠. 그런 일 당하면 진짜 이게 좀 참혹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멱살 잡혀가지고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이렇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얼굴에 던져버리고 단추만 떨어진 거예요.